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녁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쌤 네. 양혁재 원장님 나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뭐 제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 평소에 아, 나 여기 관절도 아프고 그런데 우리 맘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치료해주면 안 되나 하셨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네.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다고 하면 오늘 전화를 주시면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쌤 우리 동네는 안 오시나 목 빠지게 기다리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셨으니까요. 네. 여러분은 관련 고민들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건강에 관련된 고민들 또 해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저희 지금 화면 아래쪽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오늘은 무릎 그리고 어깨에 관련된 고민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고민들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양혁재 원장님하고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주제가 무릎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무릎이란 구조가 되게 복잡하다고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어떤 구조로 돼 있길래 이렇게 우리 속을 이렇게 썩이는지 아, 그렇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이 무릎이라는 관절 자체가 우리가 특이하게 우리 무릎 관절은 우리 온몸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릎을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온몸을 들었다 놔야 되니까 체중의 연관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모형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무릎은 이 앞쪽에 단단한 무릎 슬개골이라는 무릎뼈가 있습니다. 이 무릎뼈를 살짝 제껴보면 요 앞에 초록 파란색의 이제 연골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연골 성분이 이제 연골이 이제 떨어져 나가거나 금이 가거나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비유하자면은 뭐 굳이 차가 다니는 도로의 아스팔트가 새길로 아주 깨끗하면 아주 차가 매끄럽게 잘 달리듯이 네. 이 연골도 깨끗하면 너무나 이제 통증 없이 잘 달릴 수 있는데 네. 연골이 이제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가고 마치 아스팔트가 벗겨져서 비포장도로를 다니듯이 막 울퉁불퉁한 길을 다니게 되면 차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릎도 시큰시큰하고 아프면서 점점점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라서 이것을 초기에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스팔트이냐 비포장도로이냐에 따라서 진짜 통증의 정도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워낙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요. 대체 이 원인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노화로 인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쓰고 쓰다 보니까 퇴행성으로 해서 이제 연골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밖에도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거나 이런 양반다리 자세를 오랫동안 안 좋은 자세로 장시간 일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아무래도 관절염이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밖에도 젊었을 때 골절을 당하거나 여러 번 수술을 당해서 이제 수술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관절염이 빨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밖에도 뭐 체중 나가거나 유전적인 요인으로 연골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관절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원인은 알았는데 내 증상이 어떠면은 이게 아 퇴행성 관절염이구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지 그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관절염이 아닌가 이런 거 의심해 볼 만한 소견을 한번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 나눠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네. 세 번째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 소견은 관절이 세 번째 그 글처럼 관절이 움직일 때 약간 마찰음처럼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데 거기서 약간 좀 통증까지 동반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도 괜찮아.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초기에 의심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이런 경우는 아마 초기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서 이럴 때는 비교적 간단하게 운동치료나 적절한 물리치료만으로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병을 좀 키우다 보면 이제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무리하고 나서 다음날 이게 무릎이 물차고 부어서 갑자기 안 구부러지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약간 좀 통증 때문에 계단을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면 무릎에 이게 물이 차면서 연골판이 찢어진 부종과 열감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감이나 붓고 뻐근하고 뻑뻑하다, 오금이 땡긴다 이런 증상들은 또 중기로 넘어가는 관절염 단계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이게 점점 더 악화돼서 더 이제 말기로 가서 관절이 파괴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는데 너 다리가 왜 이렇게 많이 휘었냐?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다리가 점점 휘어 보인다?
뒤뚱뒤뚱 걷는 이러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증상까지 나타나면 말기소견이라서 이런 걸 통해서 좀 약간 구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을 느끼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 이제 막 시큰거리기 시작하는 통증이 시작되는 분들과 진짜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분들이랑 같은 치료를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단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초기에 오시면은 이제 간단한 보존적 치료로 약물 치료나 이제 무릎에 안 좋은 자세를 좀 주의화시키고 운동법이나 근력이 빠진 사람들은 또 근력을 강화시키면서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 아까 증상이 좀 붓고 아프고 쑤시고 계단 다니기도 힘들다.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고도 계속 아프거나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줄기세포를 아예 이식하는 주사요법이나 아니면 자가연골세포 이식시술이나 그 밖에도 이 증식주사나 여러 가지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을 통해서 이 관절염을 초기에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오신 분들,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통증이 너무 악화돼서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수술적인 요법으로 해서 줄기세포를 이식하거나 아니면 인공관절을 통해서 또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단계적 치료 말씀하시다가 그 주사치료에 아까 증식주사라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뼈주사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뼈주사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말씀하는데 뼈주사의 역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조직이 파괴돼서 손상이 진행되면 염증 반응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그 염증 반응 때문에 너무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 요거 간단하게 빨리 좀 맞게 해주세요. 당장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의사님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자꾸 이렇게 뼈주사를 놓게 되는데 이게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해서 이 재생되는 그 염증 반응을 없애버리니까요. 이제 아예 재생도 안 되고 좋아지지도 않고 한번 파괴된 거는 돌아오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염증 반응이 없어지니까 다 나았나 하면서 막 돌아다니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거로 인한 부작용으로 이게 한번 효과가 좋으니까 반복적으로 자주 맞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염의 위험성이나 부종이나 아니면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살이 찌고 두꺼워지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식주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세포의 증식과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꾸로 약간 염증 반응을 강화시켜서 더 아프게 만드는 거군요. 일시적으로는 주사 맞자마자는 좀 더 아픈데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인 조직 재생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인체에는 무해하고 여러 번 맞아도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주사라고 해서 다 같은 주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증식 주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건지 증식 주사의 치료 과정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증식주사라는 과정은 아까 살짝 얘기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손상된 인대나 조직의 세포가 이제 염증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사가 아무데나 막 여러 군데 찔러도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검사해서 어디가 염증이 생기고 있는지를 알아내고 거기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손상된 부위에 약제, 이 주사가 주입되게 되면 이 약제가 이제 상투합 작용으로 해서 조직의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염증이 악화 면역 반응을 유발하게 되면서 조직 세포의 재생을 유도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4단계로 이제 세포의 재생이 돼서 근본적인 조직 재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증식 주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식 주사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진 분들, 호전된 분들 사례를 좀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준비된 게 63세 남자분인데 무릎 인대가 손상된 이분 케이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분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젊으신데 운동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뭐 계단도 막 다니면서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사시면서 자꾸 계단을 많이 다니셨던 분인데 운동 삼아서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갑자기 이제 내리막이나 갑자기 붓고 아프면서 아 내가 운동을 너무 무리했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이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연골판이 아주 심하게 찢어져서 이거는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안 하면 평생 절름발이로 살 겁니다라고 이제 거의 반 협박식으로 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나서 난 건강한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수술까지 해야 되지? 근데 이게 또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수술 함부로 하지 말라 하다가 또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때 왼쪽 사진을 보니까 하얗게 물이 좀 차 있고요. 염증 때문에 연골판이 안쪽이 아주 날카롭게 좀 찢어졌는데 다행히도 연골판에 찢어진 양상에 따라서 좀 약간 잘 회복될 수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요거는 조금 주사 치료도 잘 나을 가능성도
희망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한번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주사 치료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다섯 번 주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게 주사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또 일상생활에서 이제 운동을 좀 줄이고 또 쪼그려서 하는 자세, 아까 양반 다리나 무릎 꿇고 이런 자세를 좀 피하면서 제 말씀을 잘 따라서 따라오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아주 오른쪽 사진처럼 이 붓기나 열감, 물찬 게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아주 만족스럽게 지금 현재는 잘 다니시는 분으로 기억합니다. 네.